대화를 악수를 하려면은 주먹을 풀어야 됩니다. 북한이 정말 국제사회와 대화를 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와 우리 대한민국과도 협력해서 정말 남북한이 경제가 공동 번영하는 길로 가려고 한다면은 먼저 주먹을 풀어야죠. 핵 주먹을 풀어야 됩니다. 우리는 핵 주먹을 풀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 방식대로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 했죠. 그러나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당신들이 정말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로서 우리를 지키는 온갖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 들어보니까요. 그러면 미국은 그 당시에 냉전기 때죠. 그러니까 박정희 전두환 그 이어지는 시기 때 민주화랑 반공이랑 두 가지 중요한 정책 포인트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한국에 있어서는 민주화보다는 약간 반공의 방점을 가지고서 정치 우선순위를 추진했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단순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요. 이승만 대통령을 하야하게 했던 것도 미국입니다. 당시에 이제 미국 문서를 보면은, 물론 이승만 대통령의 결심도 컸고, 그 3.15 부정선거라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 무투표 당선되게 돼 있었고, 어느 부정선거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죠. 이기붕 부통령이라는 사람이 인기가 없는 사람인데, 이걸 당선시키려고 자유당이 그렇게 이제 무리를 합니다. 막 온갖 저 부정을 다 지르는데, 그때 미국이 이승만 대통령한테 이제 하야를 권합니다. 권하고 하는데, 뭐 그런 과정 정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대목은 민주주의에서는 이제 계속 카트 행정부 때 인권을 이야기하고 김대중 대통령을 핍박하고 뭐 굉장히 야당 지도자를 탄압하고 할 때도 그걸 구해주려고 애를 많이 쓰죠. 80년대 내내 미국 대사관의 관심은 주한미국 대사관의 관심은 김근태 이런 분들 고문진 당한다든가 또는 우리 한국 내에서 정치적 자유가 억압받는 일에 대해서 미국 대사가 계속 항의하고 한국 정부에게 주자 말리고 하는 건데 대표적인 대목이 1987년 6월 항쟁 때입니다. 6월 항쟁 때 대사가 제임스 릴리라는 대사인데 근데 이분이 당시 전두환 대통령한테 당시 계엄령도 생각했었거든요. 6월 항쟁이 그 시기 때 계엄령을 하면은 미국 정부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러고 또 명동 성당에 있는 이런 시위대를 보호하려고 애를 쓰고 하는 그 과정에서 미국 한국의 민주주의 이를 보호하려는 당시만 해도 이제 중동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한국 민주주의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 6.29 선언이 나오게 된 것이고요. 여기에는 그 무슨 노태우 대통령이나 우리 한국 군부 내에서의 결단도 있었겠지만 또 우리 야당 지도자들의 노력 또 국민들의 피와 땀이 다 실어있는 것이지만 미국 정부의 압력 제임스 릴리 대사를 비롯한 미 국무부의 노력도 상당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 군부로 하여금 단연토록 하는데 만약 이럴 경우에 당신들이 치르고자 하는 88올림픽 같은 걸 성공시킬 수가 없다. 우리 미국은 당장 이게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큰 압박을 가해서 결국 단념케 하는 그런 역할을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 특히 저희들이 학생운동할 때 사실 이제 미국에 탄원하는 데 큰 거에서 목숨을 구명하기 위해서 다시 하면 김근태 우리 전 의원도 이제 그랬었고 그리고 이제 그 때문에 미국에 당시에 석방되어서 가서 뭐 하버드 학교에서 연설도 하고 막 그랬죠. 그리고 이제 인권상도 받고 그랬는데 그 한국의 인권이라는 관심은 비단 어제 오늘이 아니고 막 60년대부터 줄고 똑같은 가치인데 그것이 부각되는 시점이 있었고 상대적으로 이제 좀 워낙 국제정세가 급변하다 보니까 좀 뒷전으로 숨겨진 대목도 있었고 그랬다고 보여집니다. 정치계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쓴 책에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구절이 미국은 무엇이든지 다 알고 있고 어떤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맹신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반미를 외친 사람들까지도 막 미국을 너무 그 힘을 좀 과도하게 보면서 그 뭔가 뒤에서 다 하지 않았을까 하고 이런 좀 인식이 있는데 그런 인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 국익대로 움직여야 되고 미국도 국익이 있겠지만 그러나 무엇이 세계 질서와 또 우리의 번영, 평화, 자유에 도움이 되는가 그런 판단에서 우리 정책과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 나가야겠죠. 예, 맞습니다. 예, 의원님 책을 보면 이제 민족인가 동맹인가 이런 이제 주제에서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런 날카로운 분석과 평가를 하고 계신데요. 우선 저는 첫 번째 이제 1991년에 그 발효된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 그 대목에서 이제 당시에 한미 간의 실무자들은 비판적인 좀 부정적인 견해를 이렇게 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제 만들었다 이런 그 내용을 보면서 사실 그 비핵화 공동선언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또 기여한 바도 뭐 있다는 평가가 있고요. 다만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결국은 이게 북한이 그것을 다 어기고 북한은 지금 뭐 자기네들이 핵을 핵보유국이라고 주장을 하고 이런 상황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대응이 참 그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한번 다시 돌이켜 보면은 그때 그 비핵화 공동선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 그건 진짜 실패한 합의였을까? 아니면 그래도 의미가 있었던 것일까? 뭐 북한이 무슨 가장 큰 문제겠지만요. 당시 그 이제 미국 소련의 이제 소련도 냉전 체제가 무너지고 하는 시점에서 대탕트 분위기가 되었었고 당시 미국의 아버지 부시 대통령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국가안보 보좌관이 브랜스 코크로프트입니다. 이런 분들하고 다음에 우리 노태우 대통령도 참 지금 역사 외교 안보적으로는 대단한 업적을 쌓았죠. 북방 외교도 이뤄내고 해서 우리 외교 지표를 확 넓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북한이 1970년대 초까지는 사실 북한이 경제나 뭐 우리보다 월등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북한에 컴플렉스가 많았던 시기고 왜냐하면은 북한은 당시에 뭐 광물 자원도 많고 또 일제시대 때 많은 홍업시설이 북한에 남아있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련군이 북한에 진주했다가 가면서 막 물자를 뜯어갈 정도로 풍부했던 시절이고 블록들, 사회주의 블록들이 경제가 좀 좋았던 시점이 있었기 때문에 좋았다가 이제 80년을 거치면서 굉장히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70년대 중반에 뭐 초반에 김신조가 이제 청와대를 습격하고 막 그랬지만 74년에 인도 차이나가 공산화되는 걸 보고 김승이 약간 오판하려고 했던 시기도 있었고 했습니다. 그러나 80년대, 90년대를 접어들면서 이제 북한으로서는 절망적인 시기가 돌아오게 되어서 그때 핵 개발을 막 시도를 합니다. 영변에서 이제 새로운 핵무기, 원자력 같은 게 발견되고 이제 활동이 발견되고 했는데 그 시기에 난 비핵화 공동선언은 선제적으로 잘한 조치였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을 안 가져도 우리 한반도에는 핵이 없을 테니까. 심지어 북한에게 제의를 합니다. 너네들이 사찰을 해봐라. 우리 군산에 미군 기지에 핵 없다. 이제 다 철수한다. 전술핵도. 그렇게 해서 북한의 핵 개발 같은 것을 저지하려고 했던 그런 것이었고, 국제적으로 평화를 확산시키고, 비핵화를 가속화시키기 위한 그 결단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참여했다는 점에서 좀 잘한 선택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민족 간 합의였지 않습니까? 북한 사람들은 말끝마다 민족끼리 민족끼리 그러는데, 북한은 그 약속을 어기고 핵 개발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뭐, 경제도 실패하고 점점 더 고립을 자처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슴도치처럼 핵 미사일을 계속 강화해 나가는 외골수로 나가고 있는데, 이게 동북아와 우리 그 남북한의 민족에서 정말 치명적인 어떤 위험으로 함께 공동 번영을 이룰 수 있는데, 제가 이 책에 쓴 대목 중 하나는 쿠바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참 미국하고 맞서 싸우는 데서는 쿠바와 북한만한 나라가 없습니다. 미제 각을 뜨자 이러면서 온 세계에 반미 선동을 하던 나라인데 그 쿠바에 가보면 관타나무 기지라고 미국 해병대 기지가 쿠바 남쪽에 있습니다. 또 쿠바는 미국하고 뭐 한 100마일도 안 떨어지는 나라지 않습니까? 쿠바를 점령하려면 얼마든지 점령하고 뭐 순식간에 속국으로 만들 수 있겠지만 국제정세가 그 요구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침공할 생각도 하지 않고요. 그런데 북한은 지난 1950년에 자신들이 남침해가지고 결국 그 업보로 그냥 유엔군이 참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내면서 했는데 그 시기에 이제 처지 부서졌거든요. 평양이고 뭐고 미군 폭격, 유엔군의 폭격으로. 그 드라마 때문인지 이걸 자꾸 미국이 무슨 침공에서 한 것으로 과장하고 자기 정권의 안보 논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뭐 미국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 핵무기를 만든다는 이런 오판을 가져갔는데 그게 결국에는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에서는 핵을 원자력적으로 원자력 평화주로 이용해서 세계적인 그 에너지 대국이 되었고 북한은 결국 인공위성에 보면은 암흑천지가 되는 경제적 빈국이 되었는데 핵미사일만 오로지 지금 강화하고 있는 형국이 되었죠. 그게 과연 옳은 선택인가. 이제 북한에 우리가 따져 물어야 되고요. 저는 1991년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이 민족끼리 선언인데 왜 북한은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우리 야당들도 계속 북한에 따져 물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남북 간의 합의 말고 1994년에 제네바 합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네바 합의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잘 안 됐어요. 근데 안 됐는데 서로 책임을 묻습니다. 미국은 북한 탓을 하고요. 북한은 미국 탓을 하고요. 근데 돌이켜보면 제가 볼 때는 미국 잘못도 있고 북한 잘못도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 북한한테 지원하기로 했던 것들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던 게
클린턴 때 합의를 했지만 바로 그 제네바 합의 1년 뒤에 공화당 정부가 의회를 석권하면서 의회에서 협조를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건 클린턴 정부도 어떻게 하고 싶어도 못했던 그런 상황을 북한은 뭐 그것까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니들이 약속한 건 지켜야 되는데 안 해준 건 사실이잖아. 그럼 우리도 안 할래. 이렇게 됐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느 쪽에 뭐 잘잘못을 따지자면 어느 쪽에 더 잘못이 많을까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소국과 강대국이 싸우면요. 강대국은 소국을 괴롭힐 묘책이 100가지, 101가지, 3000가지도 넘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소국이 불안합니다, 그냥. 근데 강대국과 소국으로 분류하는 건 좀, 약간 잘못된 비유일 수 있는데, 북한은 이 미국과 맞서기 위해서 온갖 이야기를 다 하지만, 사실 미국은 북한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이 타이밍을 많이 놓쳐요, 또 보면은. 이게 갈루치라는 분이 이제 당시에 제네바 대 미국 대표였고, 그 다음에 2005년에는 이제, 크리스토퍼 힐이라고 우리도 잘 아는 이분들이 이제 대표로서 북한과 협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갈루치라든가 크리스토퍼 힐 이런 사람들은 미국 가면 미국 공화당 의원들한테 배신자, 반역자라고 트레이트라고 부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미국의 국익에 반해서 아주 못된 국가, 못된 깡패 국가랑 협상하는 건 나쁜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미국 내 정책이 집중을 못 합니다. 그리고 중동이 생기면 중동에 가야 되고 중동 문제를 다시 이야기하자면은 사실 제일 아쉬운 대목은 제네바 합의 이후에 클린턴 행정부 때 북미 수교로까지 이어질 뻔했습니다. 그때 올브라이트가 평양을 가고 또 북한의 조명록인가요? 그 차수가 넘버2가 워싱턴의 군부에 있고 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클린턴이 북한 가면 딜이 될 찰나였습니다. 찰나인데 사실 그 시기에 김정은이 와도 되거든요. 조명록이 왔다 갔기 때문에. 그런데 당시에 보면은 요번에 뭐 저 한미일 정상회담을 이제 캠프 데이비드에서 합니다만 캠프 데이비드에서 아라파트하고 저 이스라엘 총리하고 피에로 평화 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막 두 달 세 달 끊는데 그 피에로 그 대표가 클린턴 보고 북한까지 말아 붙잡아요. 근데 이제 클린턴은 1월 말에 자기는 퇴임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도 외교적으로 이걸 막으려고 그러는데 그 시기에 북한이 굉장히 시기를 단축할 수 있는데 그 시기를 놓쳐버렸습니다. 놓쳐버리는 과정에서 이제 그 부시가 새로 들어서면서 부시는 ABC잖아요. Anything but Clinton. 그리고 막 그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이 클린턴이 너무 북한에 원정적으로 했다고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런 과정이 되면서 놓친 것도 있고 첫 번째는 이제 미국을 뭐 참 미국이 좀 그거 좀 지켜줬으면 어떻겠나 싶긴 한데 한반도 문제에 집중하기는 미국이 너무 신경쓸 게 많다. 미국 내부 정치도 복잡하다는 것을 북한이 좀 알아야 되는데 그 좋은 후기를 자꾸 놓칩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토퍼 힐이 제가 이제 특파원 할 때 그리고 또 외교부 출입기자로 육자회담 지칭할 때 보면은 크리스토퍼 힐도 역시 김정힐이라고 부를 정도로 미국 공화당에 비난을 받았습니다. 너 김정일 대변자냐 이러면서 비난받은 사람인데 그 협상가가 대단한 외교가였습니다. 외교관이었습니다. 안타깝게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북한은 진짜 완벽한 모멘텀 킬러라고. 아니 모멘텀을 살려서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모멘텀을 깬다는 거죠. 스스로 자꾸 궁지에 물리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핵미사일 강화해서 어떤 군사력을 강화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북한의 인민들 정말 북한 주민들 그리고 북한의 경제 상황은 얼마나 피폐해졌습니까? 그런 어떤 관계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북핵 문제는 계속 악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결을 위한 노력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성과가 없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이 북핵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지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우리 회복은 다 해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상적으로 우리 모든 것을 그냥 미국을 좀 탓하면서도 미국을 좀 약간 미국은 좀 그리를 두면서도 중국하고 가까워지려고 노력도 해봤고 또 북한을 달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해서 북한은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삶은 소대가리 같은 소리도 하고 뭐 우리가 또 우리 저 홍 장관한테 지어준 남북 그 뭡니까 공동사무소 이런 것도 그냥 포탄으로 박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뭘 대화를 통해서 잘해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북한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해볼 걸 다 해봤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핵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미일 정상회담에 그도 그렇습니다만 핵 미사일을
선제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핵 개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미국의 핵 자산을 이용해서 또 일본과 우리의 그 방어 자산, 그러니까 탐지 자산이죠. 이지삼이라든가 또 인공위성을 통해서 우리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기 위해서 기립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탐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탐지 능력을 통해서 이제 고고도 미사일이라든가 인터셉터 요격 미사일을 통해서 그걸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것. 그런 노력을 강화하니까 북한은 또 재래식 무기도 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북한의 공격 능력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을 한미리 굳건히 만들어야겠다. 그건 뭐 우리가 먼저 공격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핵미사일을 우리는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방어를 해내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계속 대화의 창에 나오도록 노력해야겠죠. 그것이 미국 대통령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만일 대화를 악수를 하려면은 주먹을 풀어야 됩니다. 북한이 정말 국제사회와 대화를 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와 우리 대한민국과도 협력해서 정말 남북한이 경제가 공동 번영하는 길로 가려고 한다면은 먼저 주먹을 풀어야죠. 핵 주먹을 풀어야 됩니다. 우리는 핵 주먹을 풀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 방식대로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 했죠. 그러나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당신들이 정말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로서 우리를 지키는 온갖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노력들 이제 해 나가야겠죠.